먼저 기계에 옷을 걸칩니다. 셔츠를 다리려면 단추를 모두 꼼꼼히 잠가줘야 합니다.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다림질은 자동이잖아요. 혹시 마른 옷이라면 옷에 물을 듬뿍 적셔둬야 합니다. 옷에 물을 다 뿌리고 나면 방바닥은 물바다가 됐을 거예요. 이제 준비는 끝. 기계를 동작시킵니다. 기계가 켜졌습니다. 누가 청소기 돌리냐고요? 아니에요. 자동 다림이 소리예요. 시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다림질은 자동이잖아요. 셔츠 한 개당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. 이 청소기 소리는 약 30분간 계속되어야 셔츠 한 개의 다림질이 완성됩니다. 만약 셔츠 4개 다리면 2시간 정도 걸리겠죠? 이렇게 30분 동안에 다림질이 끝났습니다. 다림질은 만족스럽네요. 이제 끝났다면 다시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다 풀어줍니다.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다림질은 자동이잖아요. 이렇게 약 40분 동안 셔츠 한 개를 다려봤습니다. 다리미질하기 귀찮아서 산 자동다리미 후기였습니다.